처음에 알게 됐는 게 이제 인스타 DM으로 이제 자기가 연락이 왔었어요. 2015년도에 이제 숙녀가 이제 결혼하자고 이제 얘기를 해갖고 제가 돈을 송금을 해줬었거든요. 근데 그 돈으로 애랑 여자랑 같이 살려고 이제 어느 날 집에 딱 가니까 애 양이 있길래 뭐 웨딩 사진 촬영도 했었고 그때도. 선우 씨는 6년 전쯤에 피해를 입은 전청조 최초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고요. 알고 지낸 기간이 오래된 만큼 그만큼 전청조의 과거 사기 행각이나 과거 연인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. 당시에도 전청조는 본인의 성 정체성을 남자가 되어가는 중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그 애 양은 유부녀였어요.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한테 청조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라고 불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. 지금 남현장님한테 했던 식으로 똑같아요. 자기가 남자로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이니까 좀 이해해달라고 해가 만났는 거죠. 연인 관계를 유지한 수 씨도 점점 그 전청조의 거짓 허풍이나 사기 행각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결국 결별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별을 통보받은 전청조는 지금처럼 그에게 굉장히 집착하고 매달리게 됩니다. 뭐 전화로 막 협박도 하고 안 그러면 안 만나주면 내가 자살할 거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막 협박을 많이. 씨 같은 경우에는 유부녀 결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남편이 전청조 씨의 행동을 보고 네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다면 우리가 형사고소를 하지 않을게 라고 약속을 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전청조 씨는 실제로 이제 병원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. 그 결과가 사실은 좀 놀랍습니다. 나온 진단서를 보니까 좀 많이 안 좋게 나왔었어요. 그때 약물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현실을 그걸 잘 모아는 것 같은데요. 자기가 만든 현실하고 실질적인 현실하고 이게 너무 틀려버리니까 야 계속 거짓말을 하잖아요. 그게 다 진심이고 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게 좀 심하다고 그때 이야기했었거든요.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이 병원에 입원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됐었는데 전청조 씨가 피해자들에게 구치소로 찾아와달라고 부탁하는 편지가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요. 이 편지를 전해준 게 바로 그 전청조 씨의 모친입니다. 전청조의 이런 수법은 처음이 아닌데 6년 전에도 씨가 똑같은 수법을 피해자들에게 한 적이 있었죠. 이 친구가 지금 돈이 있는데 지금 뭐 계좌가 묶여있어서 자기 돈을 못 빼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친구가 나오면서 돈을 먼저 갚을 수 있게 얘기를 할 테니까 뭐 울고 하면서 형사하기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다고 고소 취하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 이 녹취 내용도 상당히 뭐 의미심장하고 재밌긴 한데 지금과 하는 행태가 사실 상당히 좀 유사합니다. 너는 얘가 뭐 감옥에 가든 말든 너한테 오는 이득이 없다. 넌 돈을 받는 게 낫지 않니? 그 대가로 이제 합의금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1200원 하면 안 돼요. 저희가 안 갚을 것 같으면 아 1500 알았어요 막 이렇게 하겠는데 저는 원래 이 상태에 이 자리에 나온 게 아예 합의를 안 하려고 나온 거고 그냥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협상이라기보다는 흥정에 가까운데 또 문제는 합의금을 1,300만 원으로 낮춘 후에 의 태도가 재밌죠. 몇 살이에요? 28살이요. 28살이요? 공개 갈파하고요? 네. 내가 좀 더 일찍 낳았어 우리 아들이었을 거야. 그 나이 때는 잘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한테 잘하세요. 말 한마디라도 순진하면서 말하지 말고 부모님한테 다음에는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항상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고 알죠? 예, 잘 컸네요. 착하고 이런 얘기 정말
지금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는 이게 지금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죠. 뭐 이 정도면 정말 망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원래 사기 피해라는 게 돈을 꿔준 순간부터 끝까지 을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긴 한데요. 최 씨의 경우에는 경우가 조금 더 심했습니다. 한편으로 또 딸인 전청조도 이런 대화 방식에 상당히 익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청조의 과거 사기 전과 같은 게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던 시점에 피해자들이 전청조를 찾아가자 전청조가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.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문제가 생겼고 난 이걸 빨리 대처하려고 해. 근데 내 얘기 잘 들어. 그 돈 받고 싶지. 당연한 거 아니야. 나랑 오늘 차용증 쓰고. 차용증으로는 진짜 안 되지. 조용히 말해. 왜 안 돼? 또 뭔가 얘기를 더 하려고 하면은 조용히 해. 입 닫아. 이게 되게 독특한 건데 지금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거든요.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혼나야 되나? 그게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그 가스라이팅이다.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. 전청조가 진짜로 돈을 갚을 생각은 있었는지 과거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청조 엄마가 나한테 예전에 했던 말이 뭐 이미 청조 구속됐는데 내가 너한테 돈 줄 이유가 있나 하면서 이래 얘기했거든요. 돈 준다 하는 게 뭐 한 달에 뭐 2만 원, 3만 원 뭐 이래 보내버리니까. 2만 원? 예.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대의 사기꾼이라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앞으로도 우리 역사에 남을 새로운 사기꾼으로 탈바꿈이 되지 않았을까.